다른 부위를 인공적인 물질로 대체시키는 인공관절 수술 등 복잡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런 거를? 아,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아이고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무서운 이유는 괴사가 진행될 때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증상이 없네요. 그렇기 무섭네요. 때문에 예방과 함께 사소한 자각 증상도 놓치지 않는 게 최선의 치료법이다. 오늘부터 이 자전거로 건강을 지키자고. 자, 그렇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예방법과 치료법은 무엇일까?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노년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대퇴골 경부골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수술적 조치와 함께 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타구니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가 아픈 증상이 있으면서 다리를 저는 증상이 동반됐을 때 일정 기간 안정이라든가 약물 치료로서도 호전이 안 되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혈성 괴사를 염두에 두고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해서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심코 방치한 작은 습관,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20, 30대에서 그렇죠. 또 발병하기도 하고. 초기에 통증도 없고요. 이 이름 자체가 어렵잖아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야, 네. 여태까지 봤는데 그냥 네? 하세요. 예. 왜 이러세요? 대퇴골두 네. 무혈. 아 이렇게 어려운 거는 네. 우리 김현철 씨에게 여쭤봐요. 아, 우리 저 김박사 있잖아요. 네. 우리 어설픈 박사 김박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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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예. 병입니까 이게? 아 정말 여러분들 생소하셨죠? 대퇴골두 무혈성 예 괴사증입니다. 아 차근차근하게 지금 제가 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대퇴골두라는 것은 큰 넓적 다리뼈. 대퇴골. 아, 네. 우리말로.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머리 말하죠. 무혈 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없을 무 피혈자. 아, 무혈성 괴사, 괴. 쓰지는 않을게요. 괴. 그러니까. 괴. 네. 무너질 괴. 네. 아, 사. 죽을 사자입니다. 뼈가 무너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좌시해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결론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자진 신고하시죠. 술 좀 많이 드시는 분들.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노유민 씨 어떠세요? 네, 아, 저도. 술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데 네. 자꾸 저 화면 보니까 저도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 괜히 보면 아파. 네. 아픈 것처럼 부추겨요 지금. 심각한 경우는 그렇지만 치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좀 네,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75%에 있어서 한 3년 내에 대부분 다 함몰이 일어나갖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괴사가 좀 진행돼서 약간 함몰이 있대. 단 그 이 범위가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관절을 살리는 요법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뼈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전 절골술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골두 변형이 진행돼서 도저히 퇴행성 관절이 심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할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 세라믹이라든가 아니면 이 타이타늄으로 만든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게 인공관절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네.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이게 뭐 한국의 인공관절이라 그러는데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큰 부위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 실제 사이즈입니다. 그렇구나. 저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네. 큰 수술입니까?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저 초기에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 네. 병원에 와서 어느 정도 때 좀 발견이 되세요? 그러게요. 대부분 증상 자체가 고관절 자체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척추와 인접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척추 관절에 마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대부분 척추 치료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디스크 보통.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분포하는 신경 자체가 예. 이 무릎에 신경하는, 그 분포하는 신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맨 처음에 초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희가 뭐 새롭게 이제 고관절 내지는 이 대퇴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됐으니까요. 관련된 어떤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네. 발견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네. 네. 예, 어느 날 받아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위대한 밥상 보기 위해서 찾아뵌 분은요. 네. 의학계 스포츠맨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분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진짜. 선수시잖아요. 이분. 만능 스포츠맨이시죠. 예. 의사분이 이렇게 운동을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자, 그럼 위대한 밥상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네. 만났어요. 아우, 핑크 좋네. 아, 예, 아이, 핑크가 잘 어울리시네. 그러니까요, 오트라 핑크를 줬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오, 네. 아, 두 분이 이렇게 커플로 맞춰 입고 오셨어요. 네, 커플. 네. 저기, 바쁘면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때마다. 제가 요즘 좀 매주 힘드네요. 네. 매주 뭐 종목을 바꿔가면서 좀 운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분위기. 어떤 그, 종목에 특별히 가십니까? 제가 이제 소문난 스포츠 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이 아니에요, 광. 미쳤네, 미칠 광. 광남이지, 광남. 아, 오죽하면 제가 저 연예인 축구단 미라클 또 단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각종 스포츠에 능합니다. 만능입니다, 만능. 아, 제가 사실은 뭐 축구 광이고 스포츠맨이라고 그래서 이수근 씨한테 여쭤봤어요. 네. 축구장에서 소리만 지른대요. 일부러 하죠, 일부러. 저도 저 사실은 춤 쪽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예? 춤 쪽이. 아, 춤도 굉장히 운동이 되죠, 사실은. 네. 자, 큐! 한순간 내 몸에 익숙해. 어이구야. 어이구. 한순간 내 몸에 익숙해. 다르다. 어, 자신있게. 네, 뭐. 아이고. 재밌다. 여보세요. 운동 얘기 한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정말 대단한 스포츠맨을 저희가 모시게 되는데요. 아, 스포츠맨이? 이분이 의학계 스포츠맨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분이세요. 네. 중앙대병원의 의사가 450여 분이라고 하는데 네. 책임지시는 원장님이시고요. 네. 대한의학회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대한마취과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네. 정말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 나간 테니스 선수. 아하. 어, 그러세요? 선수 출신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다 뭐 이렇게 아들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어, 저희가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우리는 잡아 나와서 몰라요. 저기 딴데 맞춰가지고 이런데. 그리고 아까 무슨 뭐 저기 저기 축구 단장이라고 예. 하셨죠. 예. 이분 대한 의사 축구협회 초대 회장. 아, 그러세요? 축구도 하셨네요. 단장과 회장의 만남. 아, 괜찮네요. 누구시? 김성덕 원장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가 마취과. 아, 마취과시라고요. 예. 잘 됐네. 만나자마자 그 마취 좀 해달라고 그래요. 하겠습니다. 너무 뭔가 한계시대요. 아, 예, 원장님. 네, 어디 계세요? 원장님. 여기 계세요. 다 들어가자. 여기, 여기 계시라고. 바로. 아유 이거 원장님. 어느 분이 아, 원장님이셔가지고. 어느 원장? 지금 성함이 김성덕 원장님. 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정말 잘 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많이 뵙죠. 아, 예. 위대한 밥상 오늘의 주인공 자타공인 의학계의 스포츠맨 우리나라 마취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대한 마취과학회 이사장을 역임 현재 대한의학회 회장이자 중앙대학교 병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성덕 원장. 테니스를 자주 하세요? 뭐 옛날에는 자주 했죠. 네, 근데 요즘 네. 중앙대학 병원장으로 가고 나서 한 몇 개월은 거의 못했어요. 예. 1개월 전부터 좀 아, 주말을 가끔 치고 있습니다. 네. 아, 유독 뭐 건강에 좋은 이유가 있나요? 테니스가? 아, 테니스는 전신 근육 안 쓰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몸의 회전, 뭐 굴신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온몸에 전신 운동이 된다는 의미에서는